정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원리율 R로 A원을 N개월 동안 예치하였을 때 원리 합계를 구해봅시다. N개월 동안. 자, 일단 단립법은 원금에만 이자를 붙이는 거고, 복리법은 이자도 원금에 해당돼 가지고 이자도 돈이니까 거기에 이자를 계속 붙이는 거죠. 그리 단립법으로 보면, 자, 단립법으로 계산해 봅시다. 단립법으로 계산하면은, 단립법인 경우는 일단은 A1이 있으면은 요 A1을 1개월, 한달 후어야 됩니다. 한달 후. 한달 후, A 플러스 AR이 되겠죠. 요것이 원금이고, 요게 이자죠, 이자. 그 다음에 또 1개월 또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개월. 또 1개월 지나면은, 요게 A 플러스 AR인데, 요 이자에는 이자가 안 붙고, 요게 이자 붙으니까 요거는 또 AR이 되겠죠. 이렇게. 이자를 한번더 붙여주면. 그럼 요건 계산하면 A를 묶으면 1 플러스 2R 됩니까? 2R. A 플러스 2AR이 2R 되고, 요거는 A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 또 1개월 또 지나면 A 플러스 AR, AR, AR이니까 3AR 됩니까? 그럼 요거는 A로 묶으면 1 플러스 3R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A1을 N개월 동안 집어넣어 놓으면 N개월 후 원금과 이자, 원리 합계는 A에 1 플러스 NR이 되겠죠. 이게 이제 단립법이고. 복리법은 원금도, 이자도 일종의 원금이니까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게 되겠죠. 자, 그럼 복리법으로 보면은 이 A1은 한달 1개월 두는, 1개월 후는 똑같지요. A에 1 플러스 R. 그러면은 요게 또 1개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1개월 지나면 이게 원금이죠. 원금. 여기에 그러니까 A1이 1개월 지나면 A에 1 플러스 R을 곱했으니까 그럼 요것이 그냥 A라고 생각하면은 요게 1개월 지나면 요 A 값에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가 또 1개월 지나면 요것이 A에 1 플러스 R 되고, 원금이고, 이자는 A에 1 플러스 R에 이자 R, 원금에 R 곱한 것이 요게 이자 되겠죠, 이자. 요게 이자입니다. 요게에 대한 이자가 되겠죠. 그럼 요걸 이제 계산하면 A에 1 플러스 R을 묶게 되면 맹1 플러스 R이 되가 결국은 A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기에, 요걸 A로 보면 요게 1 플러스 R을 계속 곱해주면 됩니다. 또요 1개월 또 지나면 또1 플러스 R 곱해주면 되니까 요것이 N개월 후는 N개월 후에는 A에 1 플러스 R의 N승만큼의 원금과 이자가 되겠죠. 자, 요렇게 계산됩니다. 단립법, 복리법. 그럼 이제 예금을 했을 때 적금이라고 하죠. 매월 초 A원을 N회 적립할 때, N개월 후죠. 그러니까 처음에 적립할 때부터 해서 N개월이 지났을 때의 적립 총액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N번째 돈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달 기다렸다가 찾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N개월 후의 적립 총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런 걸할 때는, 그리고 요런 문제를 예전에는 한 6개 유형을 했는데, 이 이자율 계산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마 교과 과정에서 이제 빠졌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등비수열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초점이야, 맞노? 자, 건드리지 말고, 자, 계산해 봅시다, 이제. 그러면 요거는 하나의 시스템인데, 요걸 외울 필요는 없고, 요렇게 여러 문제를 이제 몇개 풀어보면 요 요령이 생기면은 월 초와 월말 구별을 할줄 알면은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 자, 그럼, 돈을 집어넣는 걸 1월 초에 집어넣겠죠. 1월 초. 1월 초. 2월 초. 3월 초. 해서
N-1월초 있는데 돈을 집어넣겠지.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A원씩 예금을 합니다. A원씩. 2월 초에도 A원, 3월 초에도 A원씩 집어넣고 N월 초에도 A원. 그럼 마지막에 A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 달 기다려야 되죠. 그럼 N월 초에서 한 달 지난 걸 N월 말이라고 합시다. 물론 이제 N월 말이라고 해도 되고 N 더하기 1월 초라고 해도 상관은 하루 차이가 나는데 여기 이제 뭐 딴지를 걸지 말고 무슨 말이냐면 N월 초는 예를 1월 1일과 뭐 31일은 한 달을 지났다고 봅니다. 한 달. 그래가 마지막에 집어넣은 이 A1은 한 달 지났기 때문에 이자를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자가 R이니까 월율이 R이니까 A의 1 플러스 R만큼의 돈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N월 초 전에 집어넣은 요 A1은 한 달, 두 달 지났으니까 이자를 두 번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복리로 계산하니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돈이. 그러면 이제 1월 초에 집어넣은 돈은 이자를 몇 번 계산해 줘야 됩니까? 이자를. 그러니까 2월 초에 한 번, 3월 초에 두 번. 그럼 N월 초에 N 한 번이고 또 요소 한 달 지나니까 N번 계산해 줘야 되겠죠. 이자를.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R의 N승만큼의 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A원씩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N번째 집어넣고 난 다음에 한 달 기다려야지 N개월 후가 되고 그 N개월 후에 적립총액은 집어넣은 돈과 모든 이자를 다 더한 적립총액 되겠죠. 적립총액은 이걸 다 더하면 됩니까? 이거 이거는 다 더하면은 등기수율이 되겠죠. 물론 요거는 이제 N-1만큼의 이자가 되겠고 그럼 요거 항을 다 더하면은 초항이 A의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열의 항의계 수는 N개가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하면은 공비 1 플러스 R에서 빼기 1, 공비 빼기 1에 초항은 A의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이 되고 그 다음에 공비죠. 공비가 얼마입니까?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고 여기에 1을 뺀 거 이게 바로 적립총액이겠죠. 이걸 이제 계산을 하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에 1 플러스 R의 N승 빼기 1 이것이 적립총액이 됩니다. 이것이. 그럼 매월 초에 A원씩 집어넣은 적금을 들었을 때 N개월 뒤에 N번 집어넣은 돈의 원리 합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식을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런 걸 구하는 게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이자를 집어넣은 돈들에 대한 이자를 각각 계산해서 그걸 다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되겠죠. 자, 수업 듣기 상당히 짜증이 나기 싶은데, 자, 그래도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지금. 자, A1 하는 물건을 오늘 사고, 내일부터 일정 금액을 N회 분할 상환하려고 한다. 할부금. 이게 할부지, 할부. 그러니까 자동차를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10회. 그러니까 뭐 직장인이 취업을 했는데, 사회초년생이 취업을 해가지고 차는 사고 싶은데 돈 없지만은 차를 살 수 있습니다. 할부로 끊으면 되는데 문제는 1,000만 원 필요 없이 그냥 매달 100만 원 월급타가 갚아나가면 차를 모을 수가 있겠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할부라고 하는데 할부를 끊으면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금융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차량 할부를 하면은 금리가 그 오토론이라고 하죠. 오토론 하는데 이율이 예전에는 12%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한 7, 8% 되나 모르겠습니다. 신용도 좋으면은 6%까지 가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액의 이자입니다. 자, 그럼 이건 왜 계산을 하느냐. 자, A1 하는 물건을 오늘 사가지고 그래 오늘
오늘 냉장고가 들어왔는데, 이 냉장고를 오늘 샀는데, 오늘 오후에 저 은행이 마감이라가 그 물건 판 사람이 지로 용지를 주면서, 아, 오늘 내도 되는데, 은행이 문을 닫았으니까 내일부터 일정 금액을 N에 분할 상환하세요. 하면 이제 내일 그 돈을 일정 금액을 내고, 그 다음 또한달 뒤에 일정 금액을 내고, N번째 돈을 마지막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그 채무 관계가 끝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일정 금액이 이것이 할부금인데, 할부금을 요걸 X원이라고 합시다. 일정 금액을 X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갚아 나가는데 내일부터 갚는 거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도 되고 내일도 되는데 그걸 1월 초라고 합시다. 그냥 1월 초. 1월 초에 돈을 갚습니다. 1월 초에. 그러니까 현재 빚진 시점도 1월 초고 돈을 갚아 나가는 시점도 1월 초죠. 자, 1월 초에 X원을 갚습니다. 그럼 2월 초에도 X원을 갚고, 3월 초에도 X원을 갚아 나가고, 이렇게 갚아 나가다 보면 N-1월 초에도 X원을 갚고, 그 다음에 N월 초에도 X원을 갚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돈을 갚는 거죠. 마지막으로 돈을 갚음으로 해서 채권 채무 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N월 초. 그러니까 1월 초에 집어넣은 이 X1하고 실제로는 N번 냈지만 몇 개월 걸렸습니까? N-1개월 걸렸죠. N-1개월. 마지막에 돈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N-1개월 만에 채무 관계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가지고 내일부터 돈을 냈기 때문에 N-1개월 후지요. 실제로는. N월 초지만. 그러면 X원씩 돈을 갚는데, 그럼 빚진 금액이 A원입니다. A원을 1월 초에 빚을 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A원을 가만히 은행에 놔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은행에. 놔두면 이자가 계산되겠죠. 공리로. A의 1 플러스 R에 몇승 됩니까? N-1승이 되겠죠. 이자를 1월 초에 A1이 2월 초에 이자 한번 계산되고, 3월 초에 두 번, 4월 초에 세 번, N월 초에 N-1번의 이자가 계산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차를 판 사람이 A라는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판 사람이 이 A1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금을. A1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지만 받았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저금해 놓은 거죠. 은행에 A원을 저금하면 N월 초에 이만큼의 돈이 되어 있겠죠. 차판 사람의 돈입니다. 이거는. 이걸 차라고 합시다. 차판 사람이 이 돈을 가지면 되고 안 받았지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은행에 요만큼의 돈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차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X원씩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를 말고 은행에 X원씩 돈을 넣는다고 생각해 봅니다. X원씩. 1월 초에 은행에 X원 넣고, 2월 초에 X원 넣고, 3월 초에 X원 넣고, 마지막에 N번째 X원 넣자마자 이 돈을 다 원리합계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 되죠. 물건 판 사람한테. 얼마? 이만큼의 돈을 주면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물건을 판 사람이 A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은행에 집어넣으면 이만큼의 돈이 되어 있겠죠. 그럼 물건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X원씩 은행에 예금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월 초에 X원 은행에 예금하고 2월 초에 예금하고 3월 초에 예금하고 N월 초에도 X원씩 예금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N월 초에 예금한 이 돈하고 여기에 나머지, 그러니까 N-3번 계산한 원리 합계를 다 더했을 때이 돈이 되면은 되겠죠. 이 돈을 결국은 차를 판 사람이 가져가면 되니까, 이판 사람은 오늘 받는 게 아니고, N-1개월 후에 이만큼의 돈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은행에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차를 산 사람은 은행에 X원씩 예금을 한 다음에, 이 돈을 다 찾아가지고 이만큼의 돈이 되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 돈을 이 사람한테 주고 이 사람이 물건을 산 사람이 은행에 집어넣어가면 이만큼의 돈이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럼 요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돈은 한달 지났으니까
이자를 계산하면 x의 1 플러스 r이 되겠고, 그럼 이 돈은 얼마 됩니까? 이자를 계산하면 x의 1 플러스 r의 이자를 몇 분 계산합니까? n-3분 계산하면 되겠죠. 요 돈은 이자를 n 1 플러스 r의 n-2승 이렇게 계산되겠죠. 계산이 오래돼. 그러므로 우리가 계산할 게 뭐냐 하면은, 그러므로 이 적립한 이 돈, 이 돈을 다 더한 돈이 요 돈하고 같아지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적립총액을 계산합니다. 적립총액은 등기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죠. 적용하면은 그 초항이 x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기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이죠. 항의 계수 n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적립총액은 1 플러스 r 빼기,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은 x고 1 플러스 r의 항의 계수가 n개지요. 빼기 1, 등기수열의 n항까지 합인데, 이 값이 얼마입니까? 요 값이 a의 1 플러스 r의 n-1만큼의 돈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할부금 x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x를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x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a의 r의 1 플러스 r의 n 마이너스 요동이 되겠죠. 자,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문제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까요? 위에는 오늘 사자마자 할부금을 내는 거고, 이거는 A1 하는 물건을 오늘 사고 한 달 후부터 물건 산 다음에 돈을 금방 주는 게 아니고 한 달 후부터 할부를 끊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할부금이 위에 게 싸겠습니까? 아래 게 싸겠습니까? 위에 게 싸겠죠. 위에는 이제 사자마자 돈을 갚아 나가는 거고, 밑에 거는 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돈을 갚아 나가는 거니까 밑에 게 할부금이 더 비싸겠죠. 이렇게 액수. 그만큼 금융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이제 똑같은 원리로 계산해 봅니다. 초점이, 자, 힘드네요. 자, 요것도 이제 식을 세워 봅니다. 이제, 자, 그러면 오늘 사고 한 달 후부터 갚아 나가는데, 이제 물건을 산 시점은 1월 초라고 합시다. 1월 초. 그 물건을 사고 할부금을 갚는 거는 X1을 내기 시작하는 거는 아, 타이핑 안 하고 말로 하면. 그래, 신테이크로 하면은 이 7시간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캠을 써야 되니까 그게 문제라. 왜냐하면은 이제
여기서 녹화한 걸 HDMI로 보내면은 HDMI가 딴 데로 가거든. 그럼 이제 컴퓨터를 못 쓴다고. 그리고 이게 좀 녹화는 되고, 녹화는 되는데, 이게 그래가 내가 며칠 동안 공부를 좀 해도 이 해법을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 어려운데. 그리고 이렇게 안 하려면 이제 카메라이지, 카메라. 카메라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캠으로 해야지 이게 실시간 되고, 카메라로 이제 하려면은,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돼. 1000명이 넘으면은 그 카메라를 할 수가 있고, 1000명이 안 되면 이제 휴대폰이라든가 캠, 요런 걸로 이제 실시간이 되고, 그리고 일반 카메라로 해서 하는 그거는 이제 1000명이 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것도 공부를 해보니까 유튜브가 이제 이 데이터 처리하는 게 이게 동영상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리고 지금 이래 동영상으로 처리한 게 실시간으로 해서 전송되고, 그래서 유튜브 본사에서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너희들이 실시간으로 딱 본다는 게, 이게 하려면 이제 계산이 엄청 많이 소요돼, 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그 구독자가 한두 명밖에 안 되고, 접속자가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되는, 뭐 초보 유튜버한테 그런 자원을, 회사의 자원을 집중시킬 수 없거든. 그래가 이제 촬영 장비로 해서 하는 이런 거는 녹화를 해서 올리면 되는데, 실시간으로 하려면은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1000명이 돼야 돼, 1000명이. 저게 구독자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나도 공부를 해봤는데 이게. 그 녹화하면 쉬워. 저번에 녹화한 거 올렸듯이 녹화해가 그냥 내가 쫙 올리면 되는데, 실시간이 그만큼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 이게 캠이 얼굴을 비추면은 괜찮은데, 얼굴을 안 비추고 이거 지금 TV 모니터를 못 비추니까 또 이게 초점이 안 맞네. 그래, 초점을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이걸 내가 확장하고 움직이니까 이게 잘안 보이는 것다, 일단은. 그래. 자, 이제 시작해보면, A1 하는 물건을 오늘 사고 한달 후부터, 그래, 오늘 사자마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한달 후부터 돈을 주는 거지, 한달 후. 그러면 물건 살 시점 1월 초고, 한달 후는 1월 말이라고 하는 게 낫겠지, 1월 말. 그러니까 1월 1일이고 31일이니까 한 달로 보면 된다고. 그러니까 한달 후부터를 1월 말로 하고, 돈 갚는 걸 이제 2월 말에 갚고, 그다음에 또 3월 말에 갚고, 이렇게 이제 4월 말에 이렇게 돈을 갚아 나간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N-1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N월 말이 되면 돈을 다 갚게 돼. 얼마씩? X원씩 돈을 갚아 나갑니다. 이렇게 X원씩. 그러면 1월 초에 얼마를 빚졌는가 하면 A원. 그럼 이 A원을 은행에 가만히 집어넣으면은 마지막에 돈을 갚는 시점이 N월 말이니까, N월 말까지 A원을 집어넣으면 A에 1 플러스 R만큼의 N승, 이자를 N번 계산해야 됩니다. N번. 요만큼의 돈이 되어 있겠죠. 1월 초에 집어넣은 것이 N월 말이 되면은 이자를 N번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N번 계산하면 A에 1 플러스 R의 N승 되겠죠. 좀, 바로 위에 문제는 뭐고, 요거는 사고 난 다음에 뜸들였다. 한달 뒤에 갚는 거니까, 요놈이 갚아야 될 금액 수가 늘어나는 거죠, 돈을. 그러면 이제 1월 말부터 은행에 X원씩 돈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가 마지막에 X원을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돈을 다 찾아가지고, 이 돈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돈. 이 돈. 그러니까 이제 요걸 계산하면은, 요 X원은 얼마 됩니까?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 한번 계산하죠. X에 1 플러스 R만큼 되고. 요거는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요거는 마지막 거, 처음 거. 집어넣은 거는 X에 1 플러스 R에 이자 N-3번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자를 N번 계산하는 건지, N-3번 계산하는 건지, 그걸 이제 주의해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보다 한달 뒤에 집어넣었으니까 이자 계산하는 게한달 적겠죠, 당연히. 그래가 요만큼. 그럼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 적립총액은 초항이 X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수혈이고, 항해계수는 N개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 더한 이 돈, 이 돈의 총액이 이 돈하고 같아지면 됩니다. 같아지면. 그러므로 계산해 봅니다. 그러므로 적립총액은
1 플러스 R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은 A 되겠죠. X입니까? X의 초항은 X의 1 플러스 R의 항의계수 N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요 값이 갚아야 될 돈 A의 1 플러스 R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최종에서 우리가 갚아야 할 부분 X는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분의 AR의 1 플러스 R의 N승이 되겠고 위하고 다른 게 위에는 요것이 N-1이었죠. N-1. 요건 이제 N승입니다. 그러니까 매월 갚아야 될 일정 금액이 요 돈이 됩니다. 자, 이해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원래 예전에는 이자로 계산하는 걸 한 6개 정도 해주고 응용 문제도 많고 이게 난이도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어떤 거냐면 100만 원씩 20년간 예치를 했다가 10년간 기다렸다 그 돈을 30년 동안 타려고 하는데 매달 얼마씩 탈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 정도만 하면 되고 그럼 이제 이 문제 준비를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1월 초에 120만 원을 빚을 졌는데 갚는 거는 한 달 후니까 한 달 후를 1월 말이라고 하면 됩니다. 말. 한 달 지난 거죠. 한 달. 1월 말, 2월 말 해서 3월 말 해가지고 뭐 5월 말로 있고 6월 말이 있겠죠. 얼마씩 갚느냐. X1씩 갚아 나갑니다. X1씩. 그러면 이 120만 원이 6개월 뒤에는 6개월 뒤죠. 그럼 이자를 6번 계산합니다. 6번. 120 곱하기 1. 얼마입니까? R이 0.4죠. 1. 얼마죠? R이 0.04 됩니까? R이 퍼센트니까 0.04지. 그리 1%면 0.01이고 0.04%면 1.004 되겠지요. 요것에 6승 됩니까? 이 돈을 갚아줘야 됩니다.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에 한 달 후부터 X1씩 적금을 들어가 마지막 6월 말에 X1 적금 집어넣고 난 다음에 돈을 다 찾아서 갚으면 됩니다. 그럼 요 돈은 이자를 한번 계산하니까 X 곱하기 1.004 되겠고 그러면 이 돈은 이자를 몇 번 계산합니까? 1.004에 5번 계산합니다. 오,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거 5번 계산한다는 거. 그럼 이제 여기서 그러므로 이제 적립총액을 계산해봅니다. 적립총액을 계산해보면 적립총액은 1-0 공비 빼기 1이죠. 1.004-1분의 초항이 X죠. X고 1.004의 6승 마이너스 1 항의계수 6개 요것이 갚아야 될 총액 이자를 다 갚아야 되겠죠. 이자하고 원금 120만원에 1.004의 6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X1을 구해보면 X는 1.004의 6승 마이너스 1 되고 120만원 곱하기 1.004의 6승 되고 곱하기 0.004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6승 요걸 줬으니까 일단 요 시까지만 하고 계산은 생략합시다. 요걸 집어넣으면은 120 곱하기 0.004 나누기 1 빼기 1.004에 마이너스 6승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점 요 값은 계산하면 0.9763이죠. 이게 이제 0.9763이니까 이걸 집어넣고 계산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요 계산은 생략합니다.
이걸 계산하면 20.3만 원, 20.3만 대략 이제 단위가 20.3이 나오고 20만 3천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보면은 연습 문제 13-16번하고 17번 하고 유제 13-14번, 13-15번 이렇게 있겠죠. 관련된 문제가 몇개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풀어보고, 근데 센수학이나 보면 문제집 보면은 이런 유형이 좀 있습니다. 그때 한번 풀어보고. 지금 요 내용을 이해하면 아마 도식화를 시켜서 월 촌지, 월 말인지, 이자를 뭐 6번 계산하는지, 5번 계산하는지, n번 계산하는지, n-3번 계산하는지, 요런 것만 주의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그마로 넘어갑니다. 시그마. 시그마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했는데, 시그마는 summation, summation 또는 sum, sum이에요. 그리고 K3승을 하기에는 어떤 공식이 필요한가 하면은, 자, K3승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K 더하기 1의 4승에서 K4승을 뺀 거는, 요건 뭐 됩니까? 4 K3제곱. 플러스 얼마입니까? 6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까? 요건 파스칼 삼각형을 쓰면 되지요. 요게 1 되고, 1, 1 되고, 2 되고, 1, 1 되고, 3 되고, 3 되고, 1, 1 되고, 4 되고, 6 되고, 6 되고, 1, 3, 4 되고, 1, 1. 요렇게 하면 이 개수가 되겠죠. 개수 1, 4, 6, 4, 1. 요렇게 나옵니다. 파스칼 삼각형 쓰면. 자, 이래가지고 이제 축차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에. 축차 대입을 하면은, K 대신에 1 집어넣고, K 대신에 2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집어넣죠. 집어넣어가 K 대신에 얼마 집어넣습니까? N을 집어넣습니다. N개를 집어넣어서 변변 더하는 거죠. 변변 더하게 되면, 일단 집어넣으면 2의 4승 빼기 1의 4승. 요거는 3의 4승 빼기 2의 4승. 계속 집어넣고, 요거는 N 더하기 1의 4승 빼기 N 4승이 되고, 이값 집어넣은 거를 계산하면 요는 4 곱하기 1의 3승, 4 곱하기 2의 3승, 계속 집어넣어가 4 곱하기 n 3승이 되고, 플러스, 여기는 6 곱하기 1의 제곱, 6 곱하기 2의 제곱 해서 6 곱하기 n 제곱이 되고, 그 다음, 요는 4 곱하기 1, 4 곱하기 4 곱하기 1, 4 곱하기 2, 계속해서 4 곱하기 n이 되고, 플러스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변변 더하면은, 변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쪽은 이제 또 이렇게 떨어지겠죠. 떨어지고 남는 거 이거랑 요게 남습니다. 남으니까 n 더하기 1의 4승, 빼기 1은, 1은 4 곱하기, 요거는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3제곱,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죠. 요거는 6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4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되고, 플러스, 이거는 1을 n 번다는 n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우리의 목적이 요건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값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값을. 이 값들, 이거는 이제 미리 구해놨죠. 구해놨으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계산을 하면, 그러므로, 4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3제곱을 계산합니다. 요거. n 더하기 1의 4제곱에서, 마이너스 6 곱하기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나오겠죠, 요거. 요거. 그 다음에 또 빼기
4배의 2분의 n당 1 됩니까? 플러스, 넘긴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n 더하기 1, 이렇게 요 마이너스 1하고, 요 마이너스 1하고 요걸 묶으면. 그러니까 요 값은 이걸 다 이쪽으로 이항을 해가지고, 요 값은 요거고, 이값 계산한 거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래가 이제 공통인수가 n 더하기 1이죠. 그럼 뭐로 묶습니까? n 더하기 1로 묶습니다. n 더하기 1로. 초점 등. 그럼 n 더하기 1로 묶으면, n 더하기 1로 묶습니다. 묶으면 이건 n 더하기 1의 3승이 남겠죠. 적습니다. 그냥 n 더하기 1의 3승. n 더하기 1, n 3승 플러스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빼기. 요거는 이렇게 날아가고, n 더하기 1을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n이 빼지겠고,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n 더하기를 묶었으니까 2n이 됩니까? 2n 되고, 요거는 n 더하기 1 묶었으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럼 그래가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하면은 여기 떨어지죠. 이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 하면 요거 떨어집니까? 요거 떨어지고 마이너스 1 요거 떨어지고. 계산하면 이제 n 더하기 1 곱하기 n3승 플러스 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n제곱으로 묶으면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n제곱 묶고 n 더하기 1제곱.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시그마 k골 1에서 n까지 k3승이죠. k3승의 값은 4분의, 그러니까 4를 나눠주면 2분의 n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 시그마 공식이 증명이 됐습니다. 시그마 공식.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안다르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공식을 써봅니다. 써보면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는 2분의 n 더하기 1이고,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제곱은 6분의 n 더하기 1이, 2n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3승이 k3승. k3승은 2분의 n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더하기 1. 요놈은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가 되는데, 이걸 이제 계산하면 즉 2분의 n 더하기 1 플러스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을 직접 계산하면 요거는 3분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됩니다. 2. 요것도 이제 외워놓고 쓰면 도움이 많이 되니까, 즉 요거는 뭐1 곱,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계속해서 n 곱하기 n 더하기 1을 다 곱하면 요놈이 되고, 또 뭐냐면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요건 전개하면 k3승 플러스 3k제곱 플러스 2k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하고 시그마 k3승 3 곱하기 시그마 k제곱 2 곱하기 시그마 k를 계산하면은 계산식이 복잡하겠죠. 하면 요거는 계산하면 4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이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요걸 하면은 5분의 n, n 더하기 1, n 더하기 2, n 더하기 3, n 더하기 4,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건 뭐 외울 필요는 없고, 왜냐면 시그마 K4승을 안 배웠죠. 이걸 일반화 해가지고 증명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또 개수를 하나 더 추가하면은, 여기에 K 더하기 4를 집어넣으면 6분의 N 더하기 5까지 곱해지겠죠. 그 차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이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3승까지 아는데, 그러면 시그마, 예를 들어,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 K 4승 구하라고 하면, 이거는 뭐 1의 4승, 2의 4승, 플러스 개수해서 N 4승까지 되는데, 이걸 구하라고 하면, 예를 들어, 뭐, 면접 때, 누가 이걸 물었다. 그럼 이걸 구할 수 있는 원리를 알겠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이거 알고, 이거 알고, 이거 알면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구할 때 쓰이는 식은 뭐냐면은, 이거 되겠죠? 1 플러스 K의 4승에서 K의 몇승 뺍니까? 아, 5승, 5승, 5승에서 K 몇승 뺍니까, 요거? 5승을 빼면 뭐 나오죠, 요거? 요거 빼면은 5K의 4승 플러스 몇 K 나옵니까? 5K 4승 플러스 10 나옵니까? 모르면 파스칼 성능이 1 쓰고 11, 2, 11, 3, 3, 11, 4, 6, 4, 1, 1, 하면 5, 1, 10, 10, 5, 1, 이렇게 되니까, 10X에, 10K에, 시그마 공식 구하는 그 원리를 설명합니다. 10K에 몇 승입니까, 이거? 3승 플러스 10K에 제곱, 플러스 5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1에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시그마를 취합니다. 시그마.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하면 쉽긴 쉬운데 여기에 시그마를 취해요. 시그마. 하고 여기도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N까지. 여기도 K는 1부터 해서 N까지. 이렇게 시그마를 취해볼까요? 아, 초점 때문에 이게 막할 수가 없어가. 그럼 저기 이제 시그마를 취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1부터 해서 집어넣으면 머릿속으로 이걸 계산하면은 1 플러스 n의 5승에서 빼기 1이죠. 앞에 하나, 제일 뒤에 하나. 축차 대입을 해본 다음에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다음 이렇게 되고 요 놈은 요게 5 곱하기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4제곱 플러스 10 곱하기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K 3제곱 되고, 플러스 또10 곱하기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K제곱 되고, 플러스 5 곱하기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K 되고, 시그마 1은 N 되겠죠, N. 이렇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줘야 될게 이거, 이거, 이거 하면 되죠. 그럼 이걸 이제 다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봅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k의 4승 값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거는 뭐 책에 있는데 저도 안 외웁니다. 이거 외우, 옛날에 외웠는데 까먹었어. 책이 어디 있더라? 저거 뭐 있나? 아. 어디 적어놨는데 이거는 나중에 책을 찾아가 그리고 이 값을 다 계산하면 이건 다 줬으니까 집에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구한다 이런 취지로 그냥 말을 해주면
답으로 인정을 해주겠죠. 그럼 이제 K4승과 하면 또 시그마, K5승 값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데 그거는 큰 의미도 없고, 근데 워낙 이제 식이 이제 계산식이 복잡해지겠죠. 이게 12분의 얼마인가 올해 나오는데 나중에 요걸 요 파일을 메일로 붙여줄 테니까 집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다시 보면 되겠죠. 보면 되니까 그 출력하기 전에 내가 요걸 써가지고 붙여줄게요. 저 풀어봅니다. 1번. 1번은 풀면은 1번은 N안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K, K 더하기 1 됩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4 곱하기 5, 5 곱하기 1 하면 K, K 더하기 1이죠. K가 1부터. 그럼 요거는 외우면 좋다겠죠. 요거는. 외우면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됩니다. 요거. 외워서 쓰세요. 그냥 외워서. 쓸 일이 좀 있으니까. 요런 거는. 쓰면 되고. 2번은 어디 됩니까? 2번은. 2번은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2k 빼기 1이죠. 일반항이 제곱. 이래 되니까. 요거는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시그마 4 곱하기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고 빼기 4 곱하기 2분의 n, n 더하기 1 플러스 n. 이렇게 되겠죠. 이런 거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계산 안 합니다. 이런 거. 인수분해 하되 일단 N을 묶어야 되겠죠. N을. N을 묶어서 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3번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3번에 대해서. 자, 3번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단은 3번을 봅니다. 3번. 일단 요건 정리로 하면은 요 내용은 뭐냐면은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9999 플러스 계속해서 9가 N개 99999 요 9가 몇 개냐면 여기 N개입니다. N개. 자, 요거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거 9가 N개. 요거는 1 빼기 10 빼기 1이죠. 99는 10의 제곱 빼기 1이고 999는 10의 3승 빼기 1이고 9999는 10의 4승 빼기 1이고 플러스 9가 N개 있으면 9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아니 9의 N승이 아니고 10의 N승. 10의 N승 빼기 1 됩니다. 이게 10의 N승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10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3제곱 플러스 계속해서 10의 n승이 되고 빼기 1이 n개 있습니까? n개 요래 됩니다. 이렇게 n개 글씨가 적은데 괜찮아요. 확대를 하면 초점이 자 초점 자 요렇게 되고 괜찮나 볼 거자.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등비수의 합공식 쓰면은 10 빼기 1 하면 9분의 초항이 10이고 10의 항의 개수 n개 빼기 1 빼기 n이 되겠죠. 그럼 통분합니다. 통분. 통분하면 9분의 10의 n 더하기 1승 빼기 9n 빼기 10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이렇게 된다. 그냥. 됐습니까? 그러면 요 위에 문제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요게 1이고 요거는 11이고 이거는 111이고 이거는 1111이고 아, 그럼 제일 마지막은 1이 N개 있겠죠? 1이 이거 구하라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기본형이 9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그럼 요 문제는 그러니까 요거는 1에 되겠죠. 이렇게 뭐냐 하면은 1 플러스 11 플러스 111 1111 이렇게 계속해서 1이 N개 있습니다. 1 플러스 11 1이 N개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요 값은 요거는 9를 묶습니다. 9분의 1을 묶죠. 9분의 1을 묶으면 9 더하기 99
플러스 999 플러스 계속해서 999 9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9분의 1이 되고 요거는 10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계속해서 10의 n승 빼기 1 됩니까? 빼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계산한 걸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9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이게 81 됩니까? 요 계산은 위에 계산해 놓은 게 있죠. 집어넣으면 81분의 10의 n 더하기 1승 빼기 9n 빼기 10 이렇게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이거는 이렇게 주면 또 이제 예를 들어 2, 7, 2 플러스 2 플러스 2, 2 플러스 뭐 1, 2가 n개다. 2, 2. 요 n개, n개죠. 그럼 요 계산하면 요거는 9분의 2를 묶으면 됩니까? 9분의 1을 묶으면 9 더하기 9, 9 더하기 계속해서 9, 9, 9 이렇게 되겠죠. 뭐 7은 7 더하기 7, 7 플러스 7, 7, 7 플러스 계속해서 7, 7 요거는 9분의 7로 묶으면 됩니까? 9분의 7로 9분의 7로 묶으면 9 더하기 9, 9 플러스 999, 9가 N개, 요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본형이 요거라는 거죠, 기본형. 요걸 익히시면 됩니다. 자, 이 지금 위에 문제가 이거죠. 1 플러스 1 플러스 10 플러스 1 플러스 10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0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4승 플러스 계속해가 1 플러스 10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10의 n-1항까지 합이죠. 위에 문제가.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은 1 더하기 10이고 요게 14-2번의 3번 문제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요 111로 풀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 번째 n번째 항이 요거죠. 이렇게 됩니다. 1이 n개죠. 1이 n개 마지막. 그리고 요래 하는데 이거 k번째 항은 요게 초항이고 두 번째 항이고 k번째 항은 어디 됩니까? k번째 항은 1 플러스 10 플러스 10의 제곱 플러스 계속해서 10의 k 빼기 1승까지 가지요. 1이 k에 있으니까. 요거는 10 빼기 1, 9분의 초항이 1이고, 1곱 공비 1에 10의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k개입니까? 10의 항의 개수가 k개죠. k 빼기 1. 요렇게 됩니다. 요게. 요게 일반항이죠. k번째. 요걸 ak라고 할까요? ak라고 하면 요게 a1이고, 요것이 a2고, 요게 a3죠. 그러므로 이걸 다 대란 말은 시그마 k 이퀄 1에서 n항까지 ak가 됩니다. ak 계산하면 이거는 시그마 k 이퀄 1에서 n항까지 9분의 10의 k 제곱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시그마 공식을 통해서 풀어보면은 일단 9분의 1이 시그마 밖으로 나오고 갈로하고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10의 k 제곱되고 마이너스 시그마 k 이꼴 1에서 n항까지 1이 되겠죠. 1. 요걸 이제 계산해 보면 9분의 1에 시그마 k는 9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10이고 10의 항의 개수 n개 빼기 1 되고 그다음 빼기 1을 n분 하면 n 이렇게 되겠죠. 요래 되고 이제 요걸 이제 계산하면 81분의 81분의 10의 n 더하기 1 그리고 요거는 9n 되겠죠. 마이너스 9n 되고 빼기 10 위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굳이 그리 이렇게 풀 필요 없이 요런 거는 기본형 999 요걸 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난이도 있는 거는 뭐 1, 2, 1, 2, 1, 2, 1, 2, 1, 2가 계속 가는 그런 문제도 있고 실력정석에 보면 그런 유행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사고하기가 더 어렵고 그런 홀짝에 따라 다른 홀짝 수열 하는 건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언급할 때가 있지 싶은데 그런 내용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기본형으로 그리고 숫자가 일정한 규칙으로 반복되는 그
숫자들의 뭐 하불구해락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문제인데 잘 보니까 잘 나오지도 모의고사 이런 데 보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됐고 그 다음 이제 밑에 문제 14-4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14-3번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는 자, 이 불을 꺼둘라. 자, 초점이 신경을 이제 쓰면서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좀 줄여야 되는데 이게 조래 놔두고 좀 이따 저걸 쳐야 돼. 글을 좀 쓰고. 자, 이거는 뭐 이게 SN이란 말이에요. N항까지 합. 이게 SN입니다. SN이 주어졌을 때 EN 찾는 거죠. SN이 N제곱 플러스 2N일 때 AN을 찾는 거 이거 빨리 찾는 거 구해줬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1차식 등장수의 일반항 AN 얼마입니까? 2N 초항이 1 집어넣으면 S1이 3이니까 플러스 1 되면 요래 금방 나와야 됩니다. 이거 뭐 SN 빼기 SN-1이 AN이 되고 뭐 해가 이래 하면 안 되죠. 가르쳐준 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외워서 이래 그냥 쓰면 되고 상수항이 없는 N에 관한 2차식인 경우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일반항 쉽게 구하는 법 그 알고 있어야 됩니다. AN이 요래 됩니다. 이렇게 그럼 AN이 이래 되니까 A의 3K는 어디 됩니까? 6K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 이제 이 값을 이제 계산하면은 이 값을 계산하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10까지 K 곱하기 A 3K는 6K 더하기 1 되겠죠. 그럼 시그마 6K죠. 그러니까 이거는 6 곱하기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시그마 K는 2분의 N 2분의 10 11이 되겠죠. 2분의 10 곱하기 11 됩니다. 이렇게 계산되겠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걸 할 필요 이거 앉아서 이거 계산하면 참 수학 뭐하는 거죠. 2, 3, 6, 5 요래 됩니다. 계산하면은 아 이 뭐 지금 이런 거 할 때 문제집 풀 때는 계산해 봅니다. 그래도 너무 지저분한 건 안 풀어도 뭐 상관없는데 시간이 남아 돌면 풀면 되고 자 두 번째 이거는 이제 SN이 주어졌을 때 SN이 N 더하기 1분의 N일 때 이거는 공식이 없으니까 AN 찾아야 되죠. AN은 어디 됩니까? 원래 이것도 공식 있죠. AN은 어디 됩니까? SN에서 SN 빼기 1을 빼는데 이거는 N이 2일 때 구합니다. 그러니까 A2부터는 이렇게 1에서 SN 빼기 1은 N분의 N 빼기 1이니까 이걸 계산합니다. 계산하면 N, N 더하기 1 분의 N제곱에서 N제곱 1 되네요. 1 맞죠? 그럼 요건 N이 2보다 클 때 그런데 S1은 2분의 1이죠. 그런데 여기에 1 집어넣은 거 A1하고 같습니까? 요거 임으로 요거 임으로 그러므로 비로소 우리가 AN을 N 더하기 1분의 1로 계산하고 요거는 N이 얼마일 때 됩니까? 1보다 클 때 비로소 요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항부터도 저게 된다. 요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AK분의 1을 구하라 하는 것은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K 더하기 1 되겠죠. 역수치하면. 요거 역수치하면 이렇게 됩니까? 되니까 이거는 외워두면 좋다겠죠.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하면 요거는 3분의 이거는 3분의 N N 더하기 1 N 더하기 2 됩니다. 요거는 암기해가 쓰면 됩니다. 됐습니까? 듣고 있는지 좋은지 뭐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재미도 없고 얼굴 보면 해야 재미가 좀 그래도 있지 싶은데 그럼 또 계속 하면 할 게 많아가 너무 쉬어가지고 열심히 놀았으니 또 해야죠. 자 또 요것도 정리할 게 몇 개 있어가지고 이중 시그마가 두 개인데 시그마가 두 개란 말이야. 시그마 두 개.
그러면 시그마가 두 개인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아래 거부터 합니다, 요거. 이중 시그마인데 뭐 삼중 시그마 뭐 사중 시그마 뭐 수십 개도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걸리는 게 K죠, 요거. 요 K인데 요게 K. 그러면 이 K 안 걸리는 요건 상수니까 이 시그마 밖으로 빼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니까.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시그마 K 이꼴 1에서 10판까지 L 제곱에 그 다음에 시그마 K를 3에 K 제곱하면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지요. 공비 빼기 1, 3 빼기 1분의 초항은 3이죠. 3. 3이고 항의 계수 10개입니까? 3에 10승 빼기 1 이렇게 되죠. 되니까 이제 시그마 L 제곱을 하면 됩니다. 요거 상수니까. 그럼 요거는 2분의 3에 2분의 3에 3의 10승 빼기 1 되고 곱하기 L제곱이죠. L제곱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됩니까? 시그마 K제곱 공식. K가 아니고 요거 L이죠. L. L인데 밑에 쓰면서 잘못 썼네. 요거. 요거 L. L입니다. 이거. 요렇게 되겠죠. 이런 거 계산은, 요또 요래 돼 있는. 계산은 승냐? 계산 안 합니다, 이런 거. 뭐, 2분의 1155에 3의 10승 빼기 1 답이라고 돼 있죠, 밑에 보면은.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시그마 요렇게 해서, 시그마 요렇게 갑니까, 일단. 가면 일단, 시그마 L 이꼴 1에서 10까지 되고, 시그마 요 K 걸리죠, K. K가 이 움직이니까 시그마 K입니다, 시그마 K.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되고, 플러스 10L이 됩니까? 10L. 그러니까 요 L은 K로 보면 상수니까 요걸 10번 더 하는 거니까, 요거 10번 더 하는 거죠. 1 집어넣고 더하고, 그럼 1 더하기 L, 2 더하기 L을 10번 더 하니까 10L 됩니다. 10L. 요걸 또 1부터 해서 10번 더, 요거 10번 더 하고, 요걸 1부터 해서 10까지 움직이면서 또 더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그마를 할 때는 이 첨자를 잘 봐야 돼요. 첨자, 인덱스.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인데 이걸 몇번 계산합니까? 10번 계산하면 곱하기 10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요 10의 제곱 됩니까? 10의 요게 제곱 되겠죠, 제곱. 요걸 10번 더해주면 곱하기 10을 하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이게 10입니까? 10. 10 곱하기 L이죠, L. L은 2분의 10행 10 곱하기 11 됩니까? 지금 하고 있으면은. 계산 생략. 이런 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1100이라고 돼 있네요, 1100. 1100이라고 돼 있네요, 1100이라고. 됐고, 자, 그 다음. 아, 조례하의 초점이 잘 돌아오네. 자, 그 다음 또 해봅니다. 또 정리를 하나 해보는데 이중 시그마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 시그마에 익숙해져라고 해준 겁니다. 시그마에 익숙해져라고 이중 시그마인데 자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시그마 J 이꼴 1에서 K까지 AJ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겠습니까? AJ 그냥 한 해보는 겁니다, 이거. 시그마에 대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K가 여기 걸리죠, 여기. 그럼 1 집어넣고 계속 더해보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쉽죠, 요거는 시그마 J꼴 1에서 1까지 AJ. 시그마 J꼴 1에서 2까지 K가 2니까 이제 AJ. 시그마 J꼴 1에서 어디까지입니까? 1에서 3까지 뭐 AJ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시그마 J 이꼴 1에서 N까지 AJ죠. AJ. 근데 우리가 시그마 K 이꼴 1에서 N항까지 AK를 우리가 SN이라고 하면 N항까지 합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S1 되겠죠. S2가 되고 S3가 되고 이거는 SN 됩니까? N항까지 합 이렇게 되겠죠. 이 기호가, 요게 SK가 돼, SK. 그러니까, 시그마 K 이꼴 1에서 N항까지 SK, 요렇게 됩니까?
1, 2번 이래야 되겠죠. 근데 뭐 요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요거는 A1만 되겠죠. 요거는 A1 더하기 A2입니까? 그 다음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가 되겠고 그 다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가 되고 이렇게 계수도 합니다. 더하니까 A1 더하기 A2 더하기 계속해서 AN까지 더 하는데 이렇게 더 하고 보니까 A1은 N번 나옵니다. A2는 N-3번 나오고 A3는 N-2번 나오죠. 그리고 A1은 다 들어있으니까 A1은 요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A1은 다 들어있으니까 N번 나오고 A2는 요 하나 빼지고 A2 요 다 들어있으니까 N-1번 나오니까 이게 계속 더 하면 계속 더 하겠죠. 이렇게 더 하면 EAN-1 플러스 AN, AN은 한 번밖에 안 나오죠. 한 번밖에.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것이 시그마 K 꼴 1에서 N항까지 N항까지 뭐 됩니까? N 더하기 1 빼기 K의 AK 이래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래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시그마를 재배열 했다. 시그마 재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그마 재배열. 시그마 재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또 이걸 해봅니다, 이제. 그럼 이거는 시그마 K 꼴 1에서 N항까지 시그마 J 꼴 K에서 N항까지 AJ.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인덱스가 여기 있죠, 이제. 그러니까 1 집어넣고 n까지, 2 집어넣고 n까지도 하고, 요렇게 더 하는 거니까, 이걸 이제 집어넣어보면은, 요걸 이제 재배열 해볼까요? 어떤 모양이 나오는가. 초점이 흐르지면 안 되는데. 자, 요걸 재배열을 해봅니다, 요거. 재배열을 하면, 시그마, j 꼴 1에서 n까지 aj 되고, 시그마, J꼴 2부터 N까지 AJ가 되고 시그마 J꼴 3부터 N까지 AJ가 되고 계속해서 시그마 J꼴 N 빼기 1부터 N까지 AJ가 되고 마지막 항은 시그마 J꼴 1에서 N까지 J꼴 N에서 N까지 AJ가 되겠죠. AJ. 그럼 요걸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 되고 두 번째는 A2 플러스 A3 플러스 AN이 되고 그 다음 A3 플러스 A4 플러스 계속해서 AN이 되고 그럼 제일 마지막에 AN 빼기 1 플러스 AN이 되고 그 다음에 AN 하나 되겠죠. 일종의 군수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중 그리고 이중 군수열을 이중 시그마로 표현해가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중 시그마로 표현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으니 고려품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는가? A1이 몇번 나옵니까? 한번 나오죠. A2는 두번 나옵니까? A3는 세번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NAN. AN은 N번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시그마를 써보면 시그마 K 꼴 1에서 N항까지 KAK가 됩니다. 그게. KAK. 시그마 재배열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 시그마. 근데 요거는 계산할 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식은.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보면 그 이 문제죠. 시그마 L이 꼴 1부터 N까지 L이 꼴 1부터 N까지 시그마 K
올 LSM까지. 요게 14-4의 3번 문제죠. 3번 문제. 요거. 그리고 이 모양이랑 위 모양 똑같지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거. 모양하고.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 같습니까? 시그마 재배열을 해보면, 재배열을 해보면 KAK니까. AK가 K니까. 맞죠? K니까. K 제곱 되겠죠. 이걸 계산하면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K 제곱 됩니다. K 제곱. 내가 이 계산하면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건 뭐 외워서 풀면 절대 안 되고 이거 외울 필요도 없고 아 이렇게 된다 하는 걸 아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시그마 재배열로 풀어보면 이렇게 풉니다. 시그마 재배열로 풀면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k가 되고 플러스 시그마 k 이꼴 2부터 n까지 k가 되고 플러스 시그마 k 이꼴 3부터 n까지 k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그마 k 이꼴 n에서 n까지 k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를 쓰면 l을 집어넣은 거죠. l이 1부터 해서 n까지 움직이면 이렇게 됩니다. 돼가지고 이제 이걸 써보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해가지고 n까지 더하고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해가지고 n까지 더하고,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해가지고 n까지 더하고, 그럼 플러스 쭉쭉 가다가 n 빼기 1 플러스 n이 되고, 제일 마지막에 n 하나만 나오겠죠. 이렇게 보니까 1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가고, 2는 두번 들어가고, 3은 세번 들어가죠. 4는 네번 들어가고, n은 다 들어있으니까 n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1이 한번 들어가고, 2는 두번 들어가고, 3은 세번 들어가고, 4는 4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n이 n번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제곱이 되겠죠. 계산하면 이게 6분의 n 더하기 1, 2n 더하기 1 이렇게 계산됩니다. 됐죠? 요래도 계산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구해야 되느냐? 그리고 시그마 재배열을 이해하면 이제 이렇게 풀면은 좀 쉽다는 거죠. 쉽다는. 예를 들어, 뭐, 시그마, K 이꼴, L 이꼴, 시그마, L 이꼴 1에서 N까지, 시그마, K 이꼴 L에서 N까지, 3K, 플러스, 뭐, 3K 제곱 더하기 2K, 뭐, 플러스 1이다. 예를 들어, 이렇게 냈다. 하면, 이걸 이제 이렇게 풀어 헤쳐가지고는, 해결로 뭐합니다, 이거. 이렇게. 낼 리도 없고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이래 해주는 거는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이해를 하라고 이렇게 해준 건데 그냥 이런 걸할때 요걸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걸 그냥 AK로 두는 거죠. AK로 두면 결과적으로 요게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AK 되는 거죠. 그래야 요걸 집어넣으면 3K 3승 2K 제곱 더하기 K에 대해서 시그마 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요걸 적어둔 겁니다. 요 식을 요 식의 의미가 그런 의미고 그럼 이걸 꼭 이렇게만 구해야 되느냐 요렇게도 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것이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이거는 시그마 j 이꼴 1에서 n까지 aj에서 빼주면 되죠. 시그마 j 이꼴 1에서 k 빼기 1까지 빼 됩니까? 요걸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감이 있는데 1을 집어넣으면 요기 1을 집어넣으면 0 되죠. J 있고 1에서 0까지 정의가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게 정의가 안 되지만 이 식의 의미는 요거부터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일단은 요걸 찾은 다음에 이걸 돌려라 이런 의미니까 이제 관로를 요렇게 해가지고 요식부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요거는 요식부터 우선순위로 계산해라는 거죠. 요식부터. 자, 그러면 요런 방식으로 또 구해봅니다. 이걸. 자, 뭐별 내용 아닌데 금방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시간을 드리는 거는 시그마에 대한 비교를 좀 익히라고 이렇게 준 거니까 한번 복습할 때 한번 봅니다. 이것도. 자, 요걸 하면은 시그마
L 이꼴 1에서 N까지 시그마 K 이꼴 L에서 N까지 K 맨 위 먼저 같은 건 이걸 이렇게 계산하죠. 요거는 시그마 L 이꼴 1에서 N까지 되고 이제 요거는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에서 뭘 빼줍니까? 시그마 K 이꼴 1에서 L 빼기 1까지 L 빼기 1항까지죠. 계산하면은 즉 L부터 N항까지 합은 1부터 N항까지 합해서 L 빼기 1항까지 합을 빼주면은 L항부터 N항까지 합이 되겠죠. 요 식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러 갑니다. 이제 계산하면은 시그마 L 이꼴 1에서 N까지 되고 요거는 2분의 N, N 더하기 1 되죠. 빼기 요걸 계산합니다. 그냥 시그마 K 공식 알고 요거는 2분의 L 빼기 1 곱하기 L 이렇게 됩니까? 2분의 N, N 더하기 1에서 N 대신에 L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걸 계산하면 요거는 시그마 하면은 L이니까 L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걸 N 번 더 하면 되죠. 되니까 이제 이걸 전개를 하면 2분의 N제곱에 N 더하기 1 됩니까? 요거 되고 빼기 2분의 1 나오고 시그마 L 이꼴 1에서 N까지 L 이꼴 1에서 N까지 L, L 빼기 1이죠. L, L 빼기 1. L 빼기 1 곱하기 L, 요렇게 됩니까? 요것도 실제 이것도 공식 쓰면 되는데, 뭐, 직접 해봅니다. 공식 좀 이따 설명해 주든가. 자, 있습니다. 자, 2분의 n제곱에 n 더하기 1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l제곱이죠. l제곱은 6분의 n n 더하기 1 2n 더하기 1이 되고 빼기 l이죠. l은 2분의 n n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뭘로 묶습니까요? 12분의 n 더하기 1로 묶을까요? 묶으면 여기는 6n 됩니까? 6n 6n 맞나? 맞죠? 6n 되고 두 번째 항은 2n 빼기 2n 더하기 1을 빼주면 되고 세 번째 항은 4, 플러스 4니까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3 이렇게 됩니까? 암산 됩니까? 암산 요걸 계산하면 요거는 얼마인가 하면 요게 얼마죠? 4n 플러스 2 됩니까? 4n 플러스 2 되니까 이제 요 12하고 약분하면 6 되겠죠. 그래가 최종적으로 계산하면 요것이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되죠. 1 됐습니까? 그리고 결론이 위에 그 요거하고 같죠. 요거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하지 말고 요 기법을 알면 시그마 재배열을 쓰면은 뭐 좀 비교적 간단히 나올 수 있다. 정석에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좁아. 유제 14-7번, 유제 14-13번은 밖에 나가지 말고 코로나 걸리니까 열심히 연습하면 됩니다. 아, 할 게 이래 많노. 원래 이 14장은 두 번 정도 수업을 하면 되는데, 오늘 왜 왔고, 몇 시고.
좀 더 있으면 하는데, 더 합니다, 계속. 힘들어도. 힘드나? 듣고 있나? 듣고 있나? 좋으나? 좋을 때 전부. 딴 거 하는 거 아이가? 지루하지? 좀 쉬었다 할까?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할까? 응? 계속 쭉 달릴까? 치마? 계속 그래, 계속 해가지고 좀 나가자. 아, 저걸 놓으니까 딱 되네. 자, 뭘 하는가 하면, 자, 부분, 분수, 합이죠. 분분수 분리라고, 뭐, 이건 이항 분리, 이항 분리. AB분의 1은 B 빼기 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ABC분의 1은 C 빼기 A분의 1에 AB분의 1 빼기 BC분의 1. ABCD분의 1은 D 빼기 A분의 1에 ABC분의 1 빼기 BCD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원리 알겠죠? ABCDE분의 1은 E 빼기 A분의 1에 ABCD분의 1 빼기 BCDE분의 1. 이 통분해 보면 됩니다. 통분해 보면. 이거 통분하면은 ABCDE분의 2 빼기 A니까 약분하면 이거 되겠죠. 전부 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리고 규칙성이 ABC는 여기서 이거 빼고 요분의 1, 요분의 1. 여기서 DSA 빼고 이거, 이거. 요거는 요래 빼고 4개, 4개. 요렇게 하는 거. 또 요것도 맨 부분수리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래, n 더하기 1분의 1은 부분수를 분리하면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은 요거 계산하면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 되고 2분의 1에 요거분의 1 요거분의 1 하면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등차수열의 곱은 역수의 합 형태입니다. 합. 그리고 등차수열은 1차식이니까 이걸 곱해봐야 다항식이죠. 다항식. 그러니까 다항식의 역수분의 1 형태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분분수 형태로 만들어가 시그마를 하는 보통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k 더하기 1분의 1. 이건 어디 됩니까? 이거는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분분수를 하면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축차 대입을 합니다. 계속 집어넣으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속 집어넣어가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집어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니까 남는 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하면은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이 남으니까 이거 통분하면 n 더하기 1분의 n이 되는데 이거 그냥 암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한번 나오긴 나왔는데 암기를 이제 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하다 보면 이제 자동적으로 알게 되니까. 자, 이제 암산을 해보는데, 따라와 봅니다. 암산이 되는지. 뭐냐 하면, 자,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k 더하기 2분의 1은, 요걸 계산하면, 암산을 합니다. 지금 암산하면, 2분의 1에 1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요게 암산으로 됩니까? 되는 사람? 된다. 된다. 손. 되나, 안 되나?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돼야 되는데 이게 자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분모수를 하면 2분의 1 되고 n분의 1 빼기 n 더하기 아 지금 k지 k 역시 똑똑하네. 동 이번에 100점 맞아야 돼. 중간고사. 100점 내지 90몇 점. 동아이도 둘이 휩쓸어야지. 아직 뭐 아들 뭐 하는지 모르겠네. 그 코로나 때문에 거의 다 아마 휴원일 거. 왜냐하면 개원회가 괜히 이제 코로나 걸린 나 나오면은 원장도 앓고 일하면 뭐 2주 동안 거의 뭐 쉬어야 되고 골치 아파지거든. 그리고 코로나 걸리면은 골치 아프다. 뭐 재수 없으면, 그리고 원장들이 보통 나이가 40대, 40대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 걸리면.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뭐 몸에 안 좋은 것도 있으면 그 면역 체계가 붕괴돼가지고 아마 코로나를 못 잡지 싶은데. 그리고 몸에 아무런 이상 없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제대로 작동을 하니까 코로나 걸려도 뭐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술 좋아하고 뭐 간이 안 좋다든가 뭐 어디 안 좋은 데가 있으면은 코로나 걸리면 뭐 직통으로 가는 것 같아 느낌이. 오늘 어제 16명 돌아가셨던데 또몇명 돌아가실래? 계약 몇주 연기? 3주 연기? 3주 연기? 아, 뭐 그리고 폐렴 걸리면은 그래 나도 지금 찝찝한 게 내가 몸이 좀안 좋아 솔직히. 그래 지금 한달 동안 지금 가래가 계속 끓고 목이 아프고 그래가 숨을 들이쉬니까 폐가 좀안 좋은 것 같아 느낌이 열은 안 나는데 그리고 며칠 동안 내가 몸이 계속 안 좋아가 아 그리 하여간에 코로나 걸리면은 골치 아프다 아무도 접근 뭐 하고 혼자 있어봐라 얼마나 답답한가 너는 좋겠지 뭐 유튜브 보면서 게임도 하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일단은 나가지 말고 그리 사람 있는데 가면 안돼 가면 안 되니까 조심하고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걸림으로 해서 가족 중에 누가 걸릴 수도 있잖아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걸리면 안 되니까 아예 안 걸리는 게 나은데 뭐 재수 없으면 뭐 국민의 뭐40% 걸린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 그래가 40% 걸려가지고 뭐 2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고 심각한 경우는 자 그러면 요게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2분의 1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제 2분의 1은 여기에 나오고 요 2분의 1이 요 나오게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축차 대입을 하면은 요거 차이가 2가 나거든 2, 2나니까 앞에 두개 남아 그리고 1분의 1하고 2분의 1은 안 떨어지고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n 더하기 1분의 1하고 n 더하기 2분의 1이 남고 n분의 1까지 해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앞에 두 개가 이렇게 나오면 뒤에 몇개 남아? 두 개가 남겠지 그래가 요걸 암산으로 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럼 이제 하나를 가르쳐주면 이제 두 개를 아니까 또 시그마를 써보면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예를 들어 k 더하기 3분의 1이지 이건 계산하면 모르겠네 요거나 암산으로 된다고 보고, 3분의 1에 맞지? 1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마이너스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3분의 1. 이제 뭔가 감이 오나? 되나? 분모수 분리하고, 요 분수를 분리하면 3분의 1에 k분의 1 마이너스 k 더하기 3분의 1. 요렇게 되겠지. 순서는 이제 여기서 요걸 빼주는 거지. 맞지? 여기서 요걸 빼가지고 k분의 1 k 더하기 3분의 1. 됐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해보면, 예를 들어,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1은, 요거는 2분의 1 되고,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요거는 요거 다음 항이 요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하나, 뒤에 하나 남겠지. 계산하면 요게 2분의 1에 1 곱하기 2분의 1안 떨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n 더하기 1, n 더하기 2분의 1이 안 떨어지겠지. 요렇게. 요것도 암산으로
되는가? 빨리 되겠지? 안 되면 이제 프린트물로 연구를 한번 해보고. 아, 요령에 초점이 빨리, 요령, 자꾸 하다보고 요령이 생기네, 이것도. 자, 그 다음.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예를 들어, K 더하기 1, K 더하기 뭐, 4할까? 4분의 1. 이건 뭐 계산할 수 있겠는가 보고 계산을 해봅니다, 요거. 요런 거 이제 요령이라고 빨리 해야 되니까. 일단은, 요거니까, 여기서 일단 요걸 빼면 4 되니까, 일단은,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4분의 1이 되고,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4분의 1 되고,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더하기 1분의 1이 되고, 빼기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더하기 1, K 더하기 4분의 1,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요거는 이제 4분의 1. 요거는, 뭐 됩니까? 요거는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요렇게 되겠죠. 두 개. 요거는 4고 1이니까 빼면은 3분의 1 되면 3분의 1. 3분의 1 되고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차이가 3이니까 앞에 3개는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안 떨어지고 빼기 뒤에 3개는 N 더하기 4. N 더하기 4죠. N 더하기 4. N 더하기 4니까 N 더하기 4, 3이 N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3분의 1 빼기 n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됩니까? 갈로 이렇게 대갈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 요래 하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요걸 계산하면 3분의 1에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더하기 1분의 1 빼기 K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1기본은 2분의 1부터 해서 3분의 1, 4분의 1안 떨어지고 5분의 1부터 마이너스가 되고 제일 마지막은 N 더하기 1분의 1까지 떨어지고 N 더하기 2, N 더하기 3, N 더하기 4 끝에서 3개가 안 떨어져요.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게 이 문제는 나중에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럼 이제 극한을 채우게 되면 이거 0, 극한 채우면 요게 0 되고 나중에 요거 0 되고 0 되고 0 되고 해가 이제 극한 값을 이해시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an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라고 합시다. d 초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공차 수열입니다. 잠이 뭐 와가지고 자 그럼 이렇게 두면은 이제 등차수열이 n에 관한 식이니까 등차수열의 역수의 곱의 합에서 되게 나온단 말이죠. 분분수 분리가 시그마 k 이꼴 1에서 n한까지 ak AK 더하기 1분의 1은 뭐가 되느냐 하면 암산으로 해볼까요? D분의 1이 나오고 A1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왜 이래 되느냐 하면은 이거는 시그마 아이고 쏘리 그걸 안 보고 하다 봐요.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AK 더하기 1 마이너스 AK분의 1에 AK분의 1 빼기 A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D가 되겠죠. 요게 D입니다. 요게 D. 그러면 이 값은 뭐 되느냐 하면 D분의 1이 되고, 요거는 A1 곱하기 AN 더하기 1분의 AN 더하기 1에서 A1을 빼면 ND가 되겠죠. ND. ND가 되고, 약분하면 A1 AN 더하기 1분의 N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또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ak 뭐 더하기 3분의 1, 요거는 3d분의 1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ak 분의 1 AK분의 1 빼기 AK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되고 요거는 3D분의 1에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1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AN 더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3차식이죠, 이거는. 요거는 2차식이고, 요거는 3차식이죠. 이것도 2차식, 2차식, 3차식이 아니라 2차식. 2차식이다, 2차식. 그러니까 인수분해, 그러니까 뭐 다항식이 있으면 인수분해해서 이웃하는 두 항의 형태로 뽑아내면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게 14다의 10번입니다. 14다의 10번. 유제. 그 일반항을 구해서 인수분해 하면은 그게 등차 수열에 이웃하는 두 항들의 곱이 됩니다. 뭐 이제 이건 어디 됩니까? 요거는 2분의 1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빼기 n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암산됩니까? 요거 암산돼야 되죠. 계산은 생략합니다. 이거 통분해가 뭐 하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계산을 생략합니다. 자, 두 번째. AN이 이거죠. 이거는 6분의 N 더하기 1, EN 더하기 1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집어넣으면 시그마 K 꼴 1에서 N까지 AK분의 1이니까 역수치하면은 이거하고 이게 약분되겠죠. K 집어넣은 다음에 하면은. 그러면 요거는 N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1분의 6이 되겠죠. 요. 요거 계산하면 6 곱하기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됩니까? 계산하면 6 곱하기 n 더하기 1분의 n. 이건 외우면 됩니다, 이거. 시그마 k 이꼴 1에서 n까지 k 더하기 1분의 1은 1 빼기 n 더하기 1분의 1. 축차대입 암산하면 요래 되겠죠. 머릿속에 굴리면 요거 1분의 1이고 k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 하면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요래 나는데 요건 통분하면 n 더하기 1분의 n이 된다는 걸 외워두면 됩니다. 기본적인 건데 뭐 자동적으로 외워지니까 내용 하다 보면 유제 14-10번 고개 이제 분모수 분리를 하면 되고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몇 급수입니다. 몇 급수. 자, 몇 급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몇 급수에 대해서.
자, 몇 급수가 뭐냐? 몇 급수? 몇 급수는 뭐냐면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곱으로 이루어진 수열의 합을 우리는 몇 급수로 합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열 곱하기 등비수열, 예를 들어 미국은 시그마 K는 1에서 N항까지 AK, BK. 아, 요거 한 문제 풀고 마칠게. DJ. 한 문제 풀고 마치면 연습 문제 숙제가 나오겠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 기차 수열하고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 시간,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하고 남았는데, 그리고 요 문제 몇 급수만 하고 마칠게, 몇 급수만. 오랜만에 수업하니 뭐 힘든 거 아는데, 몇 급수. 그럼 요게 이제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이고, 요것이 등비 수열이에요. 그럼 요런 거에 수열의 합을 의구하느냐 하면은 해법이 공비 곱한 후 공비를 곱한다. 뭐 시프트 이동 한칸 이동해서 뺀다. 그 등비 수열의 합 형태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등비수열의 그 공비를 그러니까 지수를 일치한 다음 이 공비를 곱한단 말이야. 지수 일치하게 일치해서 빼면은 일정한 값 공차가 나오겠죠. 공차 계수가 그 지수가 일치된 상태에서 빼게 되면 한 항씩 이동되니까 공차가 떨어지는 그 원리입니다. 그래 요 문제만 풀면 되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찾으면. 자, 요 보면 이제 다음 수열에 한번 S라고 하라고 나와 있는데, 두개다 이제 몇 급수죠, 저게. 몇 급수입니다, 저게. 자, 몇 급수가 되는데, 자, 몇 급수 되면 1번. 그러면 1번 풀어봅니다, 이제. 1번. 풀면은, 요것이 이제 S인데, S는 1 곱하기 3, 2 곱하기 3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3승, 플러스 4 곱하기 3의 4승, 플러스 계속해서 N 곱하기 3의 N승, 이래 되는 걸 보니까 이제, 앞에는 공차가 1인 등차수열이고, 뒤쪽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을 곱한 그러한 수열의 합이 이게 몇 곱수입니다. 그럼 공비를 곱하란 말은, 공비가 3이니까 3s를 밑에 씁니다. 3s. 3s를 쓰면은, 쓴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 한 칸. 그럼 여기에 3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3의 제곱이고, 여기는 2 곱하기 3의 3승. 이 지수를 일치시킨단 말이죠. 3 곱하기 3의 4승. 요런 식으로 한 칸씩 이동해가지고, 여기는 n-1 곱하기 3의 n승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n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승 되겠죠. 3을 곱하면. 요렇게 지수를 일치시킨 다음에 변변 뺍니다. 이렇게. 이래가 변변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2s가 나오겠죠. 좌변은. 되면 이제 1 곱하기 3이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지수를 요렇게 일치시키고 나서 빼니까 여기에서 요거 빼면 공차 1이고 여기서 이거 빼도 공차 1이 되겠죠. 요런 원리입니다. 그럼 공차가 일정하게 떨어지니까 요거는 3의 제곱됩니까? 이제. 요거는 3의 제곱되고, 3의 3승되고, 3의 4승되고, 계속해가지고, 3의 n승되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n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승, 이렇게 되겠죠. 되니까 이제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3의 1승부터 해서 3의 n승까지 요 앞에 걸 계산합니다, 요거. 요걸 계산하면 3 빼기 1, 공비가 3이고, 공비 빼기 1분의 초항이 3이고, 3의 하위 계수, n개입니까? n개죠. 3의 n개 빼기 1이고, 여기에 빼기, n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을, 요래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 2를 나눠주죠. 그러므로 S는 2분의 n의 3의 n 더하기 1승, 그리고 빼기 4분의
4분의 3의 n 더하기 1승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래 뭐 통분 시켜봅니다. 그냥 통분을 하면 4분의 2n의 2n 빼기 1 곱하기 3의 n 더하기 1승 되고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몇 급수.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x는 1이 아닙니다. 이거 1. 자, 두 번째도 풀어보면은 자, 두 번째 풀어보면 s는 2번을 풉니다. 이제 s는 1 플러스 3x 플러스 5x 제곱 플러스 7x 공차 2고 공비가 x인 등기수열이네요. 그럼 2n 빼기 1에 x의 n-1이 되고 그럼 이제 공비를 곱하죠. 공비 xx 됩니까? xx xs죠. sx 이걸 계산하면 x를 다 곱하죠. 그럼 곱한 다음 이동하면 여기 x 되고 지수가 통일되겠죠. 3x 제곱 5x 3승입니까? 이게 플러스 7x 4승 계속해서 2n 빼기 3의 x의 n 마이너스 1승 되고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의 x의 n승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변변 뺍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변변 빼게 되면 변변 빼게 되면 1 빼기 x의 s는 1 되고 그러니까 지수 일치시킨 다음에 항 앞에 있는 등차 수열이 한 칸씩 이동해서 빼게 되면 공차가 나오고 공차가 2지요. 그래가 2x가 됩니다. 여기 2x 되고 요거는 2x 제곱 되고 여기는 2x 3승이 되고 플러스 계속해서 여기는 2x n-1 되고 마지막에는 빼기 2n-1의 xn승 됩니다. 이렇게. 그래가 이제 이, 요걸 나눠주는 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눠줍니다. 요걸. 요걸 다 계산한 다음에 나눠줍니다. 그럼 공차가 2니까 2를 다 묶겠죠. 요렇게 2로. 2로 묶게 되면은 여기는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x 3승 플러스 계속해서 xn-1 이렇게 되는데 여기 지금 1인데 여기 1이니까 2가 되니까 1 빼주면 됩니다. 나중에 마이너스 2n-1의 x의 n승 그리고 빼기 1 이라는 위에 가고 똑같지. 요래가 이제 등기수열의 합공식을 써서 구하면 2 곱하기 1 빼기 공비로 할게요. 1 빼기 공비 1 빼기 공비분의 초항은 1이고 1 빼기 공비 x의 항의 계수 n개입니다. n개 그리고 빼기 2n 빼기 1의 xn승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s는 어디 됩니까? s는 이제 1 빼기 x의 제곱분의 1 빼기 x의 제곱분의 1 빼기 x의 n승 되고 마이너스 뭐 1 빼기 x분의 2n 빼기 1의 xn승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이제 다 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객차수열이고 유제 14-12번까지고 그럼 연습문제가 14장을 어디까지 풀느냐 하면은 연습문제가 27문제이기 때문에 다 하기는 좀 그렇고 15번까지 숙제를 합니다. 15번까지 이게 버퍼링이 되는가? 알아들었나? 들리나? 들립니까?
아, 버퍼링 그거는 컴퓨터 성능이 몰라 좋으면은 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이게 하여간에 내가 그걸 공부를 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까 설명했지. 이 초점이 잘안 맞아가. 이 화면만 저래 있어. 뭘 하나에 걸어두면 괜찮으려는가. 일단은 버퍼링 맞다. 그게 문제다. 그래. 일단 수고했고 내일 3시. 오케이. 끝. 안녕.